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제 옆에 또 오늘의 역전의 용사들 나와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옆에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민주당 국민소통위 조승현 부위원장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엽게 생기셨네요. 아니, 그 저 국민소통위를 맡고 계시는데. 네네. 국민들하고 지금 소통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 AI를 활용한 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TF를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 AI까지.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해서 네. 국민들 여론을 듣고 거기에 이제 따르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장가 가셨죠? 네, 갔습니다. 집에서 아내하고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 아, 뭐, 뭐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가. 아, 그렇지. 국장님. 네. 아내 말을 잘 듣고 있다. 뭐 듣고 자시고 뭐가 어디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사는 거죠. 뭐. 네. 아니 그냥 살면 그 소통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내하고.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어떤. 아니 그 기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소통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런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 아 정말 걱정스러운 게 그 우리나라 권력 서위 1위하고 2위인 요새는 또 1위 2위에 뭐 0위가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책을 낸 게 지금 요새 뭐 말할 수도 없이 일파만파 속상해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신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가 났던 그 시절에 이상민 행안부의 우리 저 장관을 요 책임을 지고 좀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건의를 했더니 거기에 무슨 특정 세력 뭐 조작됐을 가능성 이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두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예 말이 많습니다. 경악하고 있죠. 국가주천 기도회의 자리였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독대하는 자리였고 날짜도 나옵니다. 2022년 12월 15일 35분 동안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들은 얘기는 정말 끔찍합니다. 뭔가 음모가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얘기들을 저도 오늘에서 이제 확인해봤는데 네. 이태원 참사가 난파 간첩 때문에 생겼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안진걸 소장 등 좌파 세력 때문에 생겼다. 안진걸 소장 밀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가면 쓰고 네, 구구 유튜버들이. 근데 이런 얘기가 그 구구 유튜버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한심하고 답답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 정말 믿기지 않고요. 경악할 만한 일이고 그래서 네. 158명, 159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등학교 후배가 잘못하면 억울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국회의장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욕은 이따가 시컷 하고 싶은데 저는 먼저 욕하고 싶은 사람은 김진표 의장이에요. 왜요? 2022년 12월 5일 날 들은 얘기를 왜 이제 와서 그것도 책을 통해서 공개합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해야 되고 국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또 선출직 공무원들만 잔뜩 모인 각각의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고 이거를 1년 6개월 후에 회고록에 쓸 정도면 당시에도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족들의 통곡 소리를 들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아주 다부지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당일이라도 뭐 기자 간담회라도 열어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네네. 뭐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좀 잘못했다, 좀 실수했다라는 것을 지금 길게 지적할 사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말이어가지고요. 전에 듣고도 믿기지 않는 말. 김종대 의원께서 출연하셨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김진표 그 의장의 성격이 네.
워낙에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 성격이었대요. 근데 그 책에서 쓴 이야기가 그것이 그 뭐 지금 주장하는 대로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게 왜곡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는 이분은 아주 뭐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쓰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진표 의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메모까지 했는데 구체적인 표현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이 한 말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굉장히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순화시켰다고. 네, 네. 실제로 대통령 훨씬 더 센 발언을 했던 것 같고 그 센 발언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구 유튜버들이 내뱉는 일종의 인간의 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짐승의 언어로 말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날 박홍구 원내대표가 네, 한 말이 이게 있잖아요. 메모에 이런 말이 적혀 있다는 거죠.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대통령이 왜 동남아 식당 조금 있는 그 이태원에 뭐 볼 게 있다고 거기 가냐.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또 하나는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가 의혹이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을 하러 나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해드린 말이니까 김진표 의장이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해줘야지 맞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통령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사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 상식적으로 아까 뭐 안진걸 소장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고 정말 신박하게 얘기를 그리고 건, 입으로 나오 그러니까 떠오르는 거는 뭐 그 연상이 된다 하더라도 유튜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보고 야 저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그럴듯해 공감이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특히 KBS, MBC,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람들을 글로 모이도록 유도했다는 게 왜 그들이 유도를 하죠? 그 방송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아니 그리고 이태원은 동남아 식당 몇 개 있는 그 정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태원은 원래 코로나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발산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때 그랬어. 원래 그 전에는 그 코로나로 힘들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곧바로 예. 이제 그 다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풀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 거였고 원래 그 동네는 그래서 사실은 상가들이 번창했고 네, 네. 돈도 많이 벌었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임대인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정도로 이 가게들이 엄청나게 외국 문화를 선보이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식 수준이 볼거리도 없고 동남아 식당 조금 있는데 그런데 왜 가냐? 아니 할로윈 그때 축제 때문에 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용도 잘 모르고 왜 사람들이 모였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게 너무 저는 이 저 박홍근 의원의 당시의 메모장에 썼다는 거 이것도 부정할지도 모르겠다. 하겠죠. 그게 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써놓고 그거를 당시에 썼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건 두 번째 이거 국과수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아까 김진표 의장이 왜 이제서 그런 말 하냐고 그랬잖아요.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인이 원내대표였단 말이죠. 아시죠? 그 당시 원내대표였고 김진표 의장이야말로 본인은 그냥 국회의장이니까 중립을 지킨다 내지는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 말을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전달을 했다면 네. 사실 그 말은 원내대표가 알아서 조금 뭔가 좀 해라 이런 뭐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시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이거를 그냥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와서 나 메모 있어 그때 이런 말까지 했어 이러면서 내보낸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것을 밝혔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밝혔었어야죠. 어떻게 됐을까? 아니 정말 국민들이 진실로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과 관련된 쟁점들을 보면 최상병 사건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경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집요하게 뭐 국방부 장관, 차관 그다음에 참모들은 얼마나 닥달했겠습니까? 장차관에게 그 정도 했으면 그렇게 하는 모습 또 지금도 화를 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159명이 죽은 상황 앞에서 대통령이 이태원에 뭐 식당도 몇 개 없는데 거길 왜 갔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이런 발상 자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떤 면에서
정말 다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마음이 닫혀 있는. 그래서 이 양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반 정말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분이구나. 진수희 전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아유 대통령 안 했어야 될 뿐이라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낫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정말로요.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떤 공직에도 맞지 않는 분이 지금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불행이에요. 네, 조승현 부위원장님. 네. 일단 이제 검사의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전언이죠.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전언인데 아까 지금 MBC, KBS, JTBC가 유도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우발적인 발생이 아니라 특정 세력, 특정 인사에 의해서 발생된 그 범죄성 사건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박홍근 원내대표 하거든요. 이 딱 검사의 워딩 아닙니까? 범죄성 사건으로 보는 거. 이거는 검사이기 때문에 평생을 의심을 하고 피해자다 검사다 이 이분법적인 구도에다가 계속 항상 의심을 하는 그 삶이 그 삶의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믿는 거죠. 지금 이제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이분은 경제관료거든요. 예. 경제관료는 수치로 데이터로 말하는 걸 통계하고 평생 통계만 보고 살고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를 하지도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더하지도 않고 이것도 상당히 이분은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게 그동안 너무 온건하고 너무 보수적에서 네, 비판받은 네. 거 아닙니까? 기독교 과세 같은 걸 안 해가지고 근데 이 책에 자서전 쓴 것도 사실 온건하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래도 대통령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생략을 해서 쓴 거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그 당시에 했던 얘기들이 사실 정확한 대통령 워딩이라고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 멘트들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오창희 사무국장에서 말씀하신 대통령 측에 어울리지 않는 검사는 잘했을 수 있다고 아니 저는 검사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네. 되게 웃긴 게 두 가지가 더 나와야 되는데요. 네. 박홍근 메모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대통령이 이임재 용산시장 서장 이임재 이임재 네. 용산서장이 전라남도 한평 출신이래요. 그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왜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구례에서 서장하던 사람이 왜 이태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곳에 용산 서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알박기 같은 걸 해놔서 무능력한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한 데다가 이임재라는 사람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네, 구속도 됐었죠. 그럼 보석으로 나왔죠. 이임재가 재판하면서 오늘 또 그랬대요. 며칠 전에 그랬대. 이게 언제적이더라? 25일날. 누군가가 밀었다. 그래서 사고가 촉발된 거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럽인가 뭐 어딘가 이렇게 사람들이 줄 길게 늘어서 있었는데 앞사람 밀어가지고 일이 시작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옛날에 음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밀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식으로. 이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임재 서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도 웃기지만 그리고 그 무능력한 사람이 왜 여기 와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 서장도 본인이 서장이나 돼가지고 자기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안해야 되는데 클럽 줄같이 생긴 데서 누군가가 밀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은 왜 경찰이 차선 하나만 잡아가지고 통제하면 될 것을 왜 통제도 안 해가지고 이마 이꼴 만들었느냐 서로 지금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총경 계급의 경찰 서장까지 전부 남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산 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출퇴근을 하는 것 때문에 용산서 직원들은 정말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번 지나가면 경호 행사라고 그래서 적어도 1시간 반 전부터 직원들이 쫙 배치가 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해 요소를 제거한다, 예방한다 그래서. 그럼 경찰서장은 어떠냐면 휴가도 못 가고요. 오로지 그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강남의 반포의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때는 방배서, 서초서, 용산서 세 개 경찰서가 움직였고 네. 이제는 한남동 관저나 삼각지나 전부 용산경찰서 관할이라 한 경찰서만 고생하긴 하는데 정말 자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생을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용산 참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산 참사가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일어났냐.
대통령 경호 때문이라는 네. 게 확실한 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호하고 상관없이 대통령실 주변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건 통상적인 집회인데 집회가 있을 때 집회도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경찰의 매뉴얼에 따르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도 그거 갖고 뭐라 그러니까요. 하니까.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경찰력, 경력도 빼지도 못하고 그거 끝날 때까지만 오매불망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고향이 어디로. 야 이거 정말 고향 얘기하는 거 정말 저질인데요. 지금 그 저는 이 점을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뭐 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독대를 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왜곡되게 전하는 거 이게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곡되게 전했다? 그럼 뭔가 얘기는 한 거야, 그죠? 네.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 책임지고 물러나게 했습니까? 만약에 그 뒤에 우리는 책임을 다하고 뭐 유족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특검도 뭐 거부권 행사 안 했잖아요. 이상민 장관은 거부권 행사 하셨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네. 그러면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과연 이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었느냐 그동안. 그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대통령실에서 공지 문자를 보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것은 왜곡이다. 왜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사실은 이걸 봤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대통령실이 지금 기능이 마비됐다. 예, 대통령실이 무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청와대가, 이게 제가 근무했을 때 청와대였는데 청와대는 새벽부터 해서 그 각 부처에서 행정관, 비서관, 실장, 대통령까지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보고가 올라가고요. 아, 네. 오전 내에 올라가고 오전 내에 대통령의 그 뭐 팩트체크가 됐든 아니면 대응 기조라든지 메시지가 탑다운 방식으로 쭉 내려와서 대변인이 브리핑하고 언론 대응을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위기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차원을 떠나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대변인 브리핑도 아니었지만은 대변인실에 과연 대통령한테 이걸 뭐 여쭤보고 팩트체크를 했는지 이것도 의심이 되고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단어는 그 지금 대응을 너무 잘못한 거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고 그걸 잘못 왜곡이 됐다 이걸 한 거니까 전달됐다. 정말 잘못된 대응. 근데 그 말이 맞으려면. 네. 무엇이라고 말했는데 왜곡됐는지 설명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왜곡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네. 그냥 왜곡됐다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김진표가 정말 말한 게 무엇인데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렇게 잘못 전달했니 이걸 추궁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잖아요. 대통령실은 항상 그래요. 뭐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왜곡했어. 기만했어, 오도했어, 호도했어 이 말만 하지 실제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행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에 나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럼 기자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왜곡됐다는 겁니까? 당신이 정확히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죠. 근데 그 위에 하나도 그런 거 나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답답해요. 우리는 그냥 대통령실에서 나온 왜곡됐다 이거 한마디 가지고 쟤네 거짓말했나 보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2년 내내 해온 행동인데 이제는 김진표라는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장까지 했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수박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오히려 보수적인 성격이나 색깔을 내보여가지고 요즘 더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이번에 회고록을 써서 내면서 이 써서 낸 것이 어떤 식으로 왜곡됐다고 우리가 솔직히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감싸주려고 조금 축소해서 썼겠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이지 이걸 왜곡해가지고 대통령 의미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사실 안 보이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마치 뭐 대통령실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듯이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시자고요. 그때 대통령 뭐 일주기 추모 행사 때 서울 광장인가 거기서 유족 좀 오세요. 저희 아빠 함께 추도해 주세요. 했을 때 어디 가서 했어요? 자기 어렸을 때 그 교회 무슨 무슨 교회더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성북구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봤어요. 따로. 네, 따로. 예배를 봤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공사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딴 교회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여기서 하겠다. 나 어릴 때 다녔던 교회다 하고 그냥 뭐 다른 예배가 뭐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그게 그 긴급하게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슨 뭐더라? 제가 그래서 오늘 기억을 해봤어.
여기 검은 그 조이 리본 있잖아요. 네, 근조, 리본. 네. 근조 리본. 어, 그거 근조 글자 안 보이게 거꾸로 달아. 거꾸로 달았죠 그때. 이상하잖아.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는 왜 머리에다가 이렇게 시꺼멓게 왜 칠을 네. 해가지고 지금도 그러시더만요. 젊은 분이 왜 그래요? 그때 그래서 한창 얘기가 돌았었어요. 무슨 그게 뭐, 뭐 미신의 사주다. 미신 뭐 그렇지. 어떻겠다. 뭔가 네. 천공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태원 참사가 뭐가 도와준 거다 윤석열 네. 대통령을. 네네. 이제 그런 음모론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국민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게 아까 대통령 경호 문제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수 있다. 그 가능성도 있다 했지만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대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겠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냥 졸속으로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더니 본인이 제왕적 대통령 탈피했으니까 제왕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행태를 계속 보이니까 국민들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이거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 천공, 그러니까 도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경호 문제에서 이태원 참사까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경 문제가 다 이어지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오창희 국장님 이게 어디서부터 인식이 잘못돼서 이렇게 출발이 된 걸까?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뭐 첫째는 유불리만 생각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만 생각하는. 그 다음에 그것도 객관적인 뭐 지표를 가지고 하거나 충분하게 자료를 검토하면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즉흥적 즉자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대통령의 심리, 전 뭐 심리학 전공자는 아닌데 심리 기저에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감옥에 보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고 되게 일탈된 방식으로, 일탈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뭐 하는 나라냐면 헌법 전문에 나오는데 우리들과 우리들 후손들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공동체예요. 제일 먼저가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뭐 그다음에 뭐 재산도 지키고 뭐 여러 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 자유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자유도 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안전해야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 159명의 안전이 결정적으로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당일날 밤에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저도 부모로서 우리 애들이 안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이 네, 그냥 이태원에 있냐 이것만 네, 확인하고 싶은 네. 그런 욕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죽은 애들한테 또 미안하고 아이고 나도 내 자식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뭐 이런 전 국민이 이런 트라우마를 아직까지 갖고 있고 그 희생자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애 앞서요 보낸 부모들은 그다음부터 살아도 산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 책임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쉽게 그냥 빠져들 수 있는 거 이상하게 이태원에 왜 왔어? 재미도 없는데 술집도 별로 좋은 데도 없는데 자기 가는 술집이 없는 거죠. 이태원에 젊은이들 가는 음식점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건데 그러니까 개인의 일탈이 그냥 뭐 동네 반장이나 이장이어도 사실 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뭐 동창 회장이어도 크고 그런데 개인의 일탈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결정적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래놓고 더 끔찍한 거는 뭐였냐면 그때 부검한다 그랬을 때 1차적으로 마약 검사를 했던 게 제일 저는 기분 그래요, 나빠요. 그래요. 마약 네. 검사하면서 특히 뭘 같이 했느냐 카드 사용량을 같이 한 거죠. 혹시라도 카드로 마약을 샀을까 봐 뭐 했을까 봐. 아니 그런데 왜 가냐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런 데 가가지고 좌파 언론에서 그들을 그쪽으로 몰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약 검사를 한다? 그 무슨 뜻입니까? 마약을 하라고 그러면은 좌파 언론들이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뭔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끔찍한 결과를 냈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그러면은 본인들이 마약 수사하려고 사법경찰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는데 마약쟁이를 몰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감할 때 그렇게 모욕을 줘놓고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 달 저기 뭐야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한참 뒤에 일이잖아요. 뭐 한참은 아니겠지만. 네, 한 달 좀 넘었어.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 사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부터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불만이 많이 쌓이고 이 부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인식 수준이라고 좀 전에 물어보신 게 전체적으로 보거나 큰 틀에서 이걸 사과하지를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한테 말해주는 사람들의 시각만 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시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그 구구 유튜버들이 하는 음모론적인 사고방식에 딱 틀이 박혀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나면은 뭐 제가 뭐 어찌됐건 알려진 사람이고 또 뭐 시사 프로그램도 오래 했고 그래서 그러한 유족들을 만나볼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네, 아이고. 이태원 참사 그 유족들도 제가 대학로에서 그분들이 횡단보도를 이쪽에서 서 계시다가 같은 옷을 입고 네네. 우리 아이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서 계시다가 불이 바뀌면 저쪽으로 또 가서 또 저쪽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 유족들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가 방송에서나 언론에서 그 유족들의 이 이태원 참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자꾸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듯이 자꾸 얘기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유족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가 믿기질 않는다.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사과해라. 사과할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이 고우셔서 그런 거죠. 그 네. 대통령 그만둬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오송 참사도 그랬고 또 뭐 최근에 이주 노동자들 죽고 이런 것들 봐요. 이게 그러니까 국가 기능이 멈춰 있잖아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희생자는 다른 우리 동포였고 또 이주 노동자였으면 오늘은 또 누가 희생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남북 관계는 굉장히 극도로 악화되어 있고 풍선은 날라오고 이러다가 서로 포 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편하게 생업에 종사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종사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런 사람이면 네. 그만둬야죠. 사과가 아니라. 부의장님 뭐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 예. 저는 지금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에 대해 하나를 더 붙이면 이 사람 철저하게 금수저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59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의 자식들인데 이걸 봤을 때 그래도 슬퍼하게 해서 노력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그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면피하고 어떻게 책임을 돌리고 이럴 연구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수해로 반지하가 침수돼갖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사진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뭐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라고 재밌게 구경하는 듯한 자세로 그 표정으로 그 말투로 그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조롱에 가까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홍보 영상으로 썼어요 그거를. 네. 아주 본인들이 그렇게 했어. 네. 그 홍보를 했는데 말도 안 되니까 정무적 감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엘리트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려는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우리 오창익 사무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통령으로서 과연 이래도 되냐 이렇게 불성실하고 무능하고 국민들한테 연민과 국민들을 아끼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냐 이런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조 선생님한테 오늘 자꾸 반론을 제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서울법대 간 친구들이 다 이러냐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완전 매장당하고 친구도 한 명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은 다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교수 아들인데 그게 뭐 얼마나 금수저겠어요. 뭐 물론 자기 또래들보다는 그래도 평균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산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저는 일탈이 설명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 인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저 뭐죠? 자기가 가능할지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계속 뭔가에 기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뭐 지지율이나 어디나 뭐 국민의힘이나 어디 기댈 데가 별로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희한한 얘기, 자극적인 얘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구에 무슨 서문시장에 갔을 때 했던 얘기예요. 난 여기 오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시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국 어디 가도 힘이 나야 돼요. 그렇죠. 국민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렇지 않거든요. 특정한 곳에 가면 힘이 나고 특정한 곳에 가면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여기서 제가 한편 이 얘기만 한번 하고 이 얘기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동훈은 초록이 동색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낸 걸 봤다. 나 그 말 신뢰한다.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얘기하잖아요. 단호한 입장을 무슨 대통령실에서 단호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 냈습니까? 왜곡됐잖아요. 왜곡. 근데 왜 충성 이거 한마디 해줘야 되니까. 자기가 안 그러면 욕먹을 거지. 반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윤이냐 절윤이냐 비윤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반윤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록은 동색이죠. 그리고 굉장히 네. 중요한 정치적 쟁점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단호하게 반대했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그랬어요. 물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 전과 달리 뭐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또는 조국 대표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난 정치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이전과 달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게 약간 화장 정도로 고친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변화가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건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여태까지는 뭐 그런 증조는 거의 안 보입니다. 아니 이런 데서 바른 소리 그렇죠. 해야죠. 중요한 그래야 반윤이죠. 네. 그래야 반윤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지금 반윤으로 돌아서면 큰일 나요. 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함부로 반윤 행동을 할 수는 없고 지금 반윤이라네요. 아니 그러니까 함부로 반윤의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친윤인 것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래서 거예요. 어떻게 당을 이끌고 갑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속이 터지니까 요즘 국민들 목소리가 아주 심상치 않아요. 봇물 터진다? 그런 것처럼 뭔가 세차게 쏟아져 나오는 느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50만 명에 가까워졌어요. 이게 이러다 100만 되겠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 청원이 진행되는 걸 모르는 국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뭐 함께하는 카톡방 같은 데서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들도 알게 되고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특히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뉴스를 많이 보거나 뭐 여론 형성에 소위 얘기하는 고관여층에게는 익숙한 현안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아직 전파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네. 그런 상태에서도 50만이 넘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신호고요. 만약 이게 널리 알려지잖아요. 이렇게 오늘 방송도 동시 접속도 해주시고 나중에도 봐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뿌려주시고 하면 저는 뭐 100만, 200만 넘는 거는 너무 금방일 것 같고요. 그건 주말 안에라도 알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걸 하면 국회에서 뭔가 화답을 해야 된다. 요 이 땅, 내 의사는 어떠냐. 난 지금 멈추는 거다. 라고 말할 국민들이 뭐 천만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천만이 안 10만이 넘으면 네. 법사위에 뭐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제가 궁금한 거는 아니 왜 지금 이제 47만 5천이 현재랍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탄핵을 나 동의합니다 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 뭐 이력을 다 거기다 놓아야 된다면서요. 이름도 놓고 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불붙듯이 확 지금 번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 그 지금 당장 힘들잖아요. 노 변호사님 네 말씀하시죠. 아니 저 감정이 올라와서 하다가 지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나도 달라지지를 않았고 대통령이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손 내밀면서 뭔가 좀 딜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태도는 오히려 더 뻔뻔해졌고. 이채양 명주. 예. 그러니까 이채양 명주 당연히 지금 그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그러니까 이채양 명주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정리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특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받아들이거나 뭔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국무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나 지금 장관이든 누구든 지금 뭐 바뀌거나 한 게 있습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 이게 8일 정도 청원을 시작한 지 8일 정도 됐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이게 20만 명이 하루 만에 늘어난 거거든요. 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진표 회고록이 나오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게 다시 이번에 밝혀지니까 다시 이네. 다시 이제 불이 붙은 거죠. 말하자면은 어차피 청원한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탄핵시킨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말을 했을 때 대통령 탄핵 내가 청원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왜?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이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 PD가 접속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접속 대기만 2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거고 여당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지금 대통령 호위무사처럼 뭔가 하려고 폼 잡는 것 자체도 너무 싫다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이제 와서 밝히는 것도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밝혀져가지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 이상한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이 그나마라도 밝혀져서 고맙다 이제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이럴 때 훨씬 더 좀 정확하게 가서 찔러주고 정확하게 점검을 확확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네. 화가 나는 게 자 뭐 폭우가 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대민 지원을 해야 돼요. 수색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다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한 명이 죽었어요. 금리에 떠내려갔고 여기도 말이 안 되지만 그다음부터의 일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믿기지 않고요. 사단장 구명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왜 대통령이 이렇게 분주했는지 이것도 뭐 계속 뉴스가 나오잖아요. 아니 뭐 영일만에 뭐 석유가 나온다는 것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건으로만 있고 무대응했다, 무책임했다, 무능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쁘고 더 고역하고 정말 욕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보라는 게 간헐적으로 조금씩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이게 의장이 말하는 거. 화가 많이 나는 게 이게 양파예요. 양파. 그러니까. 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들이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설마 하던 것들이 다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저기 국그릇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서 막 넘치려고 하던 찰나에 뭔가 지금 기폭제가 돼서 이게 지금 터져 나가는 거지. 터져서 이제는. 넘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만약 잘 안 보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할 거예요. 만약 친구들끼리야 뭐 대통령이 그렇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대. 에? 동남아 식당 몇 개 있는데 가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 하면 상식적으로 뭐라고 에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게 말이 돼. 그 사람이 무슨 어디 외국 사람도 아니고 말이 되냐고 서울에 계속 살았던 사람인데 넌 아무리 윤석열 싫어도 그렇게 음해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아니 맞아. 그냥 근데 이와 정말 정상적인 나라. 네? 그게 정상적인 나라는 거죠. 아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이상한 소리지. 그렇게 음해하면 어떻게? 라고 말하고 싶은 사안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게다가 입법청문회 그러니까. 통해 가지고 밝혀진 네. 거 봐봐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데다가 아예 그냥 개입 수준이 아니라 조작을 하고 관여를 해가지고 임성근이를 살려주려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임성근 일병 구하기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터져 나온 게 뭐예요? 임성근을 왜 구명해 줬어야 되는지 사유가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나왔다는 아유, 거잖아요. 전화 통화만 지금 뭐 3,700. 그러니까 전화 통화도 물론 그렇지만 임성근을 살려주고 싶어 했던 네. 그 위에 있는 아까 말한 뭐 012 얘기했을 때 그 영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게다가 그게 그동안에 사실 소문으로만 떠돌았었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감히 입에서 끄집어대서 말을 못 하던 거 그런 거 아닐까? 지난번에 박균택 의원이 아예 도표를 그려가면서 우리들한테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JTBC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막 보강 증거가 나오잖아요 막고.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게 딱 가짜가 아니구나 정말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뭔가 벌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네, 저 민주당의 조승현 부위원장님. 네. 네.
이거 민주당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네. 속도전 가지고 팍팍 밀어붙여서 진짜 네. 이런 의혹들 다 풀어주셔야 되는데 네.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 뭐 속도전도 중요하지만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에서 상임위에서 의혹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JTBC가 계속 지금 몇 달째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국회에서 그래서 면책특권이 필요한 건데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혹 제기를 했고 근데 거기서 위증을 해버리니까 JTBC가 보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왜 이걸 경로를 할까? 사단장 하나를 처벌하겠다는데 잘못이 있고 거기에 대해 처벌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경로를 할까? 물음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음모론이 나왔는데 결국 그 음모론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대표라는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고 임성근 대표랑 골프 치는 사이라 아닙니까? 임성근 사단장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사람 과연 이 구명운동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디까지 갔고 왜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부분도 이 이종호 대표 관련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서명의 기폭제가 됐고 네.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과거 발언 이게 터지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더블로 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해결 잘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계속 특검 그다음 국정조사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충분히 이게 뭐가 국민들의 의혹이죠. 그 국민들의 의혹을 질의를 하고 거기서 답변을 하든 답변 안 하든 위증을 하든 계속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사법적으로 쌓여야지 이것이 어떤 법적인 책임 탄핵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민주당에서 해가는 과정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우님이 지금 접속이 안 돼요. 사람이 네, 너무 많아서 네, 그래요. 얘기 좀 하고 그런 계시고.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네.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네. 분노하고 있고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네.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언론에서 이렇게 쓱쓱 흘리는 걸 보면은 뭐 지금 우리는 법사위원장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원하게 그 외에 저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저 청문회도 잘해서 즉 국민 의혹이 아 저랬구나라고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었잖아요. 아무런 뭐 방해 없이 사실은 그래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쓱 흘리는 게 아 이재명 대표가 뭐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 좀 뭐 너무 나댄다고 뭐 마음에 안 들어한다는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지금 주목하실 때가 아니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뭐, 그거 뭐 제가 주목한 게 아니라 언론이 주목한 거지만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진행 과정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저쪽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에도 그럼요. 있었을 텐데. 네네. 근데 그것만 딱 가지고 보도를 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느냐를 전 맥락을 얘기를 해야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래 다섯 명이 합의제로 해가지고 국민 그 민주적으로 운영을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딱 집은 두 명만 가지고 가고 야당이 추천한 상임위원은 그냥 임명을 안 한 채. 야당 목 여당 목이 그렇죠. 있는데. 야당 목은 그냥 아예 임명 안 하고. 임명 안 하고. 여당 목들끼리만. 그렇죠. 대통령이 원래 하나 하고 여당에서 하나 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이 두 개 다 했다고 봐도 되는데 그 둘이서 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YTN 매각 사건이라든지 네. KBS 장악 이런 거를. 그거를 폭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독주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생략을 하고 야당만 폭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공정하지 못한 시각이고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 그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진행하게 된 거는 지금 이 방통위원회 문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대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민주당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언론이 더군다나 물타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이 분위기에서 뭔가 이 그렇지. 분위기를 죽여야 되고 다운시켜야 되니까 맞아. 이쪽 기사 빨리 내보내봐. 왜 여기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 다른 쪽의 것을
사람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줘야지 이쪽으로 좀 시선이 쏠리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을 쌓는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딴 얘기 잠깐 2분만 하다 올게요. 해요. 3분 해도 돼요. 그 로비 장소가 이제 군 골프장이잖아요. 군에 왜 이렇게 골프장이 많나. 국민 여러분들께 고자질하고 싶어요. 군인들 해주세요. 골프장 가면 골프 치는 비용이 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체력 단련이라고. 이렇게. 체력 단련이라고 하죠. 전국에 한 50개 정도 있어요. 뭐 호남 지역엔 별로 없고 주로 수도권 일대에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돼야 될 때 골프장들이고요. 거기가 이제 군인들이 소개한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킹하기 쉽고 그러니까 굉장히 각광받고요. 비용이 무엇보다 싸고 네,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동해바다에서 바다를 향해서 공을 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거예요. 그럼 왜 군이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느냐 의문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부사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원사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골프장에 가지 못해요. 영관급도 고급 장교여만 가는 겁니다. 장군들과 장군 가족들 그다음에 예편한 사람들의 놀이터이고 그 사람들과 끈이 닿는 아까 그런 이 암흑의 뭐 이런 사람들의 놀이터인 거예요. 근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거든요. 국가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저 업체에서 하는 골프장과 달리 어마어마한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요. 그 골프장은 그 소수 몇 명을 위해서 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지. 인력 투입도. 당위성이 뭐가 있는지. 네. 실제 군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친다고 해봤자 왜 쳐요? 왜 꼭 골프를 쳐야만 돼요? 그러니까. 체력 단련실을 만들어서 아니 체력 단련은 오히려 테니스 그러니까. 같은 거 배드민턴이 체력은 더 단련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유지해서 뭔가 우리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간다 그런 명분도 있고 대신에 그거는 우리 돈으로 간다 이제 이게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우리가 나라 세금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돈 대주고 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군인이면 나라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느냐. 아니, 비즈니스야 것도 아닌데. 해병대 사단장이 정말 해병이 유사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돌격하고 뭐 침투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평소에 그런 위험한 임무를 익히고 훈련하고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좀 챙겨줄 만한 사람들 누군가 그렇죠. 누가 있나 레이더로 하고 네. 우리 골프장에 오시면 단 1분도 기다리지 않고 풀코스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술 마시는 것도요. 사단장이 네. 무슨 위험한 일을 하고 돌격을 하고 그래요. 아, 그래도 다, 긴장은 해야죠. 아유, 전쟁 그렇죠. 때도 다 윗분들은 다 빠져가지고 아니 통계로 보면 병과 장군이 네, 네. 전사할 가능성이 3만 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어떤 지휘관이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휘관이 독전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받는 존재여야 되고 그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면세 양주 먹고 면세 뭐 좋은 술 마시면서 이런 국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런 사람들의 일탈과 부정부패로만 쓰인다면 이건 긴장감을 아니, 갖고 그러니까 쳐다봐야 된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아 군인들이 골프 치는 거, 그 나라를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분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그분들이 나서줄 테니까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비겁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왜 골프를 쳐야 되느냐. 그잖아요. 여태까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연의 선물님이 근데 뭐 그 그렇게 골프장 관리하느라고 군인들 힘들어요. 죽어나요. 그럼요. 그 잔디 다 밑에 있는 아래 계급 골프 치지 못한 사람들 구경만 하면서 골프공 맞을까 봐 위험하고. 아니 그러니까 체력 단련 하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랬네요. 네. 럭비를 하라고. 그렇게 너무 나가지 말고. 럭비도 괜찮아. 럭비가 엄청 골프보다 더 체력이 그래요. 부딪히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아유 장군들이 장군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방통위 얘기하면서 이 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뭐 이렇게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를 열어가지고 뭘 통과시켰대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요일날 네. 해야 되는데 네. 일부러 오늘 연 거죠. 왜 그랬어요? 탄핵
이 안에 의결이 돼버리게 되면 자기가 직무가 180일 동안 정지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이동관. 12월에 이동관 같은 경우도 탄핵안이 그렇죠, 나오고 나니까 네. 아예 그냥 자기가 싹 미리 사표 내면서 사표됐잖아요. 내가 그만두지 않고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은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옷을 벗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동관 다음에 김홍일 당연히 탄핵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상인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 좀 해줘보세요. 아니 이게 꼼수가 아니라 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선 상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KBS 이사회 새로 구성해야 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회 바꿔야 되고요. EBS까지 지금 공영 3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임기는 8월이지만 바로 7월 때까지 다 마무리해버리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버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MBC나 이런 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을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려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냥 긴급하게 자기네끼리 날짜 잡아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면서 오늘부터 이사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또 공고를 내버린 거예요. 아주 기습적으로 해요. 네, 기습적으로 전부 다 지금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가가지고 지금 그렇죠. 뭐 난리돼요. 네, 오늘 그랬죠. 박동원장 네. 면담 요구하고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렇죠. 그 김현 의원이나 네. 이런 민주당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방통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뭐 2인 체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독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명 관련해가지고 그 꼼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동관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KBS를 장악하는 걸 해놓고요 국회에서 정당한 권한이죠 국회 권한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 180일 동안 직무 정지되는 거를 피해서 사퇴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지금 김홍일도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YTN을 매각을 해놓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방송 장악을 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근데 이런 식으로 꼼수와 위법과 불법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더가면서 방송 장악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냐. 국민들을 믿지 않고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역사에 대한 철학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 철학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짓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행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김홍일 씨가 방통위원장이세요. 이 사람 검사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꽂았잖아요. 글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어땠냐면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일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민이라고 신문기자 출신이 KBS 사장을 해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보면 정연주라고 다른 회사 신문 기자 출신이 하고 그래서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맞아요. 대동소이했다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쪽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경시하고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있다 이 정도 태도 뭐 대동소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을 가진 쪽에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아니 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자가 독식하고 좀 나눠주는 그러니까요. 방송에 왜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시스템 우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차제에 민주당에서부터라도 이번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숫자를 좀 늘리면서 다양한 의견들 네, 정치적인 입김의 소지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완전히 안 되겠지만 이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자. 아니 그래서 이번에 그 법사위에서 이 방송사법 개정안 통과시킨 이유가 사실 민주당도 다음에 정권 잡으면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사실 그 작업들 그렇죠? 다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통과시킨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의원들도 이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과시키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번에 김홍일이가 탄핵이 왜 되는 줄 아세요? 김홍일을 탄핵시킨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5인이 그 위원이어야 되고 5인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제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의사가 일치가 돼야지 통과가 되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일이 되는 건데 예컨대 그 5인의 구성은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2명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은 3명인데
국회도 특히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한 명, 야당 추천이 두 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대 2의 구조를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하고 국회 그렇죠. 자기네 여당이 여당. 이제 3명이 이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찬성하는 안으로 가야지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을 통일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두 명 전부 다가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무리 지금 비어있는지 10개월이 다되도록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네. 있느냐 너는 자 그래서 탄핵 사유로 든 것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면 2인 체제로 운영해서 방통위 설치법 위반 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또 TBS에 대한 관리 소홀 이렇게 다섯 가지를 들었어요. 네. 탄핵 이유에 대해서. 그게 바로 이 탄핵의 사유죠. 당연히 직무유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놨으니. TBS는 왜 또 2023년 더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겠지만 네. 방통위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죠. 왜냐면 2024년도까지가 지난번에 의결해서 만들어놓은 시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니네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된다. 역할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저도 얼마 전까지 TBS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TBS 그 PD나 팀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급이 반으로 그냥 그리고 또 나간 사람들 다 나갔어요.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또 말이 됩니까? 거기다 뭐 R&D 예산 뭐 다시 복원시켰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복원이에요 그게 올해 삭감하고 작년 거에다가 아주 조금 얹어서 줬는데 올해 그 뭐 연구하는 연구자들 다 나가가지고 지금 뭐 그게 진짜 그러한 연구들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뭐 모른다면서요. 네,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네.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아니 하나의 방송국을 이렇게 다 그냥 무너뜨리고 뭐 YTN이다 뭐다 그죠? TBS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그냥 존재 의미를 사라질 정도의 콩가루가 돼버렸고요. 집권하자마자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이렇게 졸속으로 매각을 해버려가지고 YTN 기자들 중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민간 뭐, 기업에 매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정부를 비판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될 기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회사의 눈치를 보니라고 말을 못해 겁내고 얼마 전에 저 진짜 슬펐던 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네. YTN 방송국에 가서 기자를 만났는데 말을 이렇게 귓속말로 하더라고. 아이고. 아, 왜? 원래 그런 누가 들을까 봐. 제가 그 장면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그 한 단면이다 생각이 들고 되게 소신 있고 노조를 했던 기자고 부장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귓속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니까. 지금 방통위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관심 갖는 건 MBC 때문인 것 같아요. 네. MBC가 지금 보도를 잘하고 있거든요. 뭐 엊그제 계속 단독으로 하는 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말 외국을 잘 놀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부 비판도 잘하고 이런 건데 MBC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흔히 저 진보적인 언론 또는 비판 언론이라고 하는 게 한겨레인데 한겨레 기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니네 역할 똑바로 하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오가 90%가 넘고 스스로 그럼 니네 말고 다 잘하는 데가 어디 있니 하니까 50% 이상이 MBC라고 그러고요. MBC 다음에 네. 뉴스타파 네. 경향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오마이뉴스도 있고 스픽스를 아직 잘 몰라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곧 올라갑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겨레 기자들이 절반 이상이 MBC가 지금 잘하고 있다. 언론다운 역할, 우리 뭐 개타령을 한동안 했잖아요. 감시견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언론사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지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MBC를 지켜야 된다는 우리 구독자들, 청취자들의 요구가 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중요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진 선임 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면 곧바로 사장을 해임하겠다. 그러니까 사장 뭐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안 치고 또 이사진도 그렇게 하고 네. 장악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이것이 네. 바로. 네, 그렇죠. 지금 그걸 착실하게 아까 말씀한 살라미 전술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먹튀죠. 이렇게 방통위원장이 한 단계 나가고 빠지고
탄핵되면은 시간이 늦어지니까 속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장관을 투입시키고 장관급이니까 방통위원장을 투입시키고 또 먹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방송장악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지지율이 빠지고 대통령은 선거 때마다 심판을 받고 지금 이제 여권이 분열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못했던 것들 국민들의 물음표가 있는 의혹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과정에서 결코 이런 독재자의 길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강력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네. 맨날 민주당, 왜 맨날 민주당한테만 뭐라고 그러세요? 원내대표도 아니시고. 아니,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여러분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민주당한테만 뭐라고 그래. 가서 또 전해주시면 네, 좀 알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네네. 네. 네,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국민소통위원장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당차게 잘하시잖아요. 네. 네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스픽스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응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도 이렇게 마칩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희 역전의 용사들이 이렇게 팔짱 끼는 거 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미화의 역전의 용사들.